곳에서 꽃처럼 알록달록 예쁘게 피어난 마을.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불리는 신화 벽화 마을을 찾았습니다. 골목 골목마다 이 테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동심의 골목도 있고요. 또 음악의 골목도 있습니다. 골목마다 다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골목길 여행에 재미가 쏠쏠할 것 같은데요. 공단 이주촌에서 미술마을로 재탄생한 신화 벽화마을. 미술관의 각 전시실이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듯 벽화의 주제에 따라 총 15개의 테마 골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트리가트 골목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약간 좀 입체적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다르게 보여요. 이 코끼리 같은 경우에도 다리 사이에 벽이 있어갖고 이게 다리가 네 개인지 세 개인지. 오래오래 천천히 둘러보며 걸을 수 있는 골목길입니다. 오래된 집을 자기의 소중한 추억을 자기의 삶을 네, 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네, 그런 동네 분들의 마음이 느껴졌고요. 또 그런 동네 분들의 마음이 이런 벽에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네는 참 따뜻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구나. 그 행복을 잘 보존하기 위해 매 연말이 되면 마을 예술가들의 손길이 바빠진다는데요. 지금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보수 작업이요? 네. 그림 보수 작업이요? 예, 예. 벽화 보수 작업이 한창인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보수뿐 아니라 새로운 벽화 작업도 함께 진행하는데요. 집주인도 설레는 마음으로 구경에 나섰습니다. 대문에 꽃잎도 하나 그린답니다. 어머나. 저게 해바라기고. 아, 노랑전 해바라기고. 네. 해바라기 이쁜 담배 옆에다 버리고. 네네네. 아. 대문이 나중에 또 날라가려면 또 모르겠다. 누가 뒤에 갈라? 밤에 또 내가. 조심하시고. 늘 딱 밤이 밤새 지키고 있었어. 새집 난 거나 좋아하십니다. 고맙고. 아무래도 그냥 더 오래 쭉 사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예, 내 주문 날까요? 살아야지. 이나요. 형이 안 세고 하니까. 이래야 내가 하겠는 겨. 나이 80에. 아유, 어머니 요즘에 100세 인생이라고 하니까는 또 150살까지 살 수 있대요. 100세 말이 100세. 100세 그 장은 많이 돼. 숨을 숨이 사는 게 그거 사는 건 뭐야. 134세. 아이고, 악담을 하소 그저. 아, 악담이야 이거. 아, 예쁘죠, 이거. 네, 너무 예쁘세요. 진짜. 하나, 둘, 셋.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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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추억 감사합니다.